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손상이 심하다. 그러면 파워와 배구를 조금씩 넣어주시고요. 그러면 아까 풀품 1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원장님 잘 생각해봐요. 볼에 있는 데는 건강보라고 했어요. 그렇지만 신생모잖아요. 신생모.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풀이 건강하다고 꼬맣게 발라가지고 머리를 우리가 손상시킨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얘는 신생모고 얘는 각화돼서 올드했을 때 얘는 나이가 먹어서 얘가 오히려 각질이 더 딱딱해요. 여기는 어때요? 애기랑 물렁물렁한 말이에요. 선생님. 그래서 언니 자, 교과할 때는 자, 이렇게는 요거예요. 그래서 자, 원장님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만 살렸을 때 살릴 부분을 살려주고 다운시켜야 될 부분을 다운시켜야 볼륨감이 더 있어요. 난 다 이쁘니까 이 사람 다 해줄 거야. 선풍기 아줌마만 해요. 이해되셨어요? 네. 그래서 딱 내가 살려야 될 부분 몇 군데만 딱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약은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. 이것도 원장님 기본이겠죠? 조금 더 뭐 연모가 됐다던가 강모가 됐다 그러면